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가냐면 바로 크레이피쉬, 그 다음에 정글의 법칙에서 나오는 코코넛 크랩을 만나러 갑니다. 식용호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에서도 코코넛 크랩이 채집이 되는데 채집은 불법이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잡아서 식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크다. 근데 안 먹어. 어딨지? 저기 생물 있나 보다. Nope. 뭐가 있어. 와, 찾았다. 자, 저기 같아요. 아, 여기가 수산. 와, 여기 시장이네. 와. 어, 자, 여러분들, 부채새우를 여기서 만나네요. 와, 부채새우. 그리고 이건 뭐죠? 여기 집게가 왜 이렇게 커요? 와, 집게가 장난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거는 제주도나 부산 이런 데서만 구할 수 있는 부채새우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큰 부채새우를 처음 보거든요. 와.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와, 이런 것도 먹는구나. 이거는 제가 대충 아는데 코끼리 조개 아닙니까? 코끼리? 이게 코끼리 거시기를 닮아서 여기에서 오늘 부채새우나 이런 새우들을 하나 먹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와, 이게 오키나와에서 나오는 오키나와 산직 코코넛 크랩. 수산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진짜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거 뭐야?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와, 이 킹 타이거 새우. 와, 이거 진짜 크다. 어, 너무 무거워요. 와. 지금 여기 거리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성게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네요. 와. 지금 같이 왔던 일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신기해서 재밌어요. 이거 뭘죠? 자,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뭐예요? 아. 어, 그거 물고기인가? 와. 사이즈가 얼마나지? 아, 이게 힘이 좋으니까 테이프로. 아, 오키나와에서 잡은 코코넛 크랩이래요. 진짜 귀한 거거든요. 아, 이렇게 피를 빼는구나.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부채새우예요. 부채새우. 와. 자, 여러분들 코코넛 크랩입니다. 한번 시식 한번 해볼게요. 그냥 먹어보니까 그냥 개맛입니다. 개맛. 자, 이게 내장 소스인데요. 이거를 찍어서 먹어볼게요.
정글의 법칙 보면은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봐야지. 약간 노란 기름 같은 게 묻었어요. 오! 오! 진짜 맛있다. 그 맛 나요. 그 횟집 가면은 옥수수 버터 있잖아요. 그 맛 나는데요. 되게 고소해요. 우와! 와, 그냥 딱 그 맛이에요. 게살에다가 버터콘 무침 맛. 고소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크레이피쉬를 먹으려고 하다가 크레이피쉬를 안 먹고 부채새우를 먹게 되었어요. 근데 부채새우는 어떤 맛일지 먹어볼게요. 생새우 살 맛이에요. 이거는 뭐 더 맛있다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어쨌든 씹는 맛이 좋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몸통이에요. 몸통. 정글의 법칙 보면 다리살이나 집게살보다 몸통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별론데? 씁쓸한 맛이 나요. 촬영을 간 김에 한번 코코넛 크랩을 사서 먹어보았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에 비해 마땅히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좀 아쉬웠는데요. 뭐 자연에서 잡아먹는다면 그리 아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